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시연입니다. 내일 충구지방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급하게 저희 집 그레드에 있는 거 촬영 한번 해봅니다. 비가 와버리면 이렇게 이쁜 색감의 아이들을 볼 수 없잖아요. 지금 보시는 고스트, 백원무, 라울이죠. 얘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였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이 잘못 적혀 있었나 봐요. 요거 헤리에츠인가? 아마 그렇고 밑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은 러블리예요. 그냥 러블리고 멘도사고 베이브 핑크인데 베이브 핑크는 보이지가 않네요. 숨었나봐요. 지금 보시면 저희 집 지와와 샴쌍둥이 색감이 되게 예쁘게 물들었죠. 바로 앞에 보이시는 것은 파랑새예요. 파랑새 그리고 대품 파랑새, 대품 파랑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감이 너무도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끝에 보이는 것은 저희 집 오팔리나. 오팔리나도 하늘을 향해서 색상을 뽐내고 있네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정말 예쁘게 달달 달궈지고 있는 오렌지 멀로. 내일은 제가 비를 전체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그리고 펜다드름. 뒤쪽에 보시는 것은 서리의 아침이고요. 서리의 아침도 되게 색상이 예쁘죠. 그리고 여제도 손톱 끝에 빨간색 매니큐어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 끝에 보이는 것은 연봉 아가야고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친구는 브레이브예요. 브레이브고 여기 홀로 있는 것은 프린티. 원종 프린티죠. 원종 프린티가 이렇게 해서 색감을 지금 이제 뽐내고 있고요. 앞쪽에 보이시는 것은 시크린. 전체적으로 저희 집 이제 첫 번째 그레드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시니까 조금 더 알차고 예쁘죠. 두 번째 그레드까지는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요. 저기 있는 그레드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지금 첫 번째, 또 미니벨이 또 빠졌군요. 미니벨이 빠져버리면 또 좀 섭섭하겠죠. 저희 집 미니벨도 보시는 것처럼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저 끝에 보이시면 저희 집 이제 유적고. 그 뒤쪽으로는 캉캉이 있는데 캉캉은 밑에 아래쪽으로 이제 고기를 떨구다 보니까 캉캉은 보이지가 않네요. 오렌지 멀로 가까이서 근접 촬영해 드릴게요. 진짜 이쁘죠? 감사합니다.